잘 치셨습니다.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네. 그냥 이게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만 빨라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서로 같이 어떤 악기가 지금 어떻게 치고 있는지를 들으시면서 가셔야 돼요. 잘 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굼따굼따굼따굼따 치다가 이제 이게 막 넘어가시기 힘들면은 굼따굼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치셔도 금방이에요. 그냥 넘겨서 하는 거는 나중에 후두손가락이 되니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잘 치셨어요. 잘 들으시고 한번 빠르기도 적당했고요. 갑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원래 영남농악도 처음에 이렇게 뭔가 예열하는 부분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이것도 지금 시간상 우리가 세 세트를 하고 막 난타를 치자고잖아요. 얼마를 치지 몰라요. 뺑간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 옛날에는 그랬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준비. 예, 지금 정도 빠르기로 하시면 됩니다. 난타할 때는 좌우지간 뭐 어떻게 옆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뺑간이 소리 맞춰서 계속 그냥 이게 팔을 푸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고 난타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열지 마시고 또 네, 열지를 열어도 되는데 울리니까 그냥 막 치다가 막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자 여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막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막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냥 근데 너무 세게 치지 마시고 그냥 그렇죠. 네, 그게 딱 고조되어 있다가 갑자기 확 죽으니까 뭔가
하거든요. 네,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느낌을 잘 가지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리로 소리가 나기가 쉽죠. 그런데 제대로 된 소리를 일단 그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꾸 이제 두드려 보셔야 돼요. 자꾸 두드려 보셔야 되고, 그거가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합주의 형제가 됐을 때는 서로 이 소리를 조화를 잘 시키셔야 돼요. 네. 두드러지는 것보다는 조화로운 소리를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강약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휘몰이라고 신난다고 그냥 막 두드려버리면 그냥 이제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 소리가 아니라 음악으로 가셔야 돼요. 타악이라는 악기의 타악기라는 악기를 속성을 잘 컨트롤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거를 잘 하셔야 이제 악기로서의 장고, 뭐 꽹과리, 붙임 그 컨트롤을 잘 하셨어요. 네. 소리를 세게 내려고 하지 마시고 보듬으셔야 돼요. 전체를. 징은 전체를 이렇게 포괄해야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커져버리면 이상합니다.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고 해보고 번갈아가를 해야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한 장만 듣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이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번, 7번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감으로 알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일단 발표니까 예, 아시는 분은 그냥 따라오시면 되고요. 처음 오신 분은 일단 자꾸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구랑 처음 가겠습니다. 덩딱 쿵딱쿵 여섯 번 한 거 이제 알려보시죠. 자, 덩딱 쿵딱쿵 준비 시. 일단 11월 말까지는 예, 발표한 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덩딱 쿵딱쿵부터 기구랑만 시작. 배우셔야 되겠네. 아시오, 덩따쿵따쿵만 여섯 번 시작. 자, 여섯 번 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눠서 분담해서 갈게요. 그 다음에 덩따쿵따쿵 여섯 번 난 다음에 덩따쿵따쿵덩입니다. 쳐볼게요. 준비 시작. 덩. 다시 한번 시작. 자, 그 다음은 요걸 한 번만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치시고 그 다음은 덩 딱딱 쿵딱쿵 덩입니다. 그것도 한번 치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덩 딱딱 쿵딱쿵 덩. 이것도 한 번밖에 안 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덩덩덩 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거기까지 덩덩덩까지 이런 길이로 했다, 이런 빠르기로 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칠 때는 여기서 아주 또 조금 빨라집니다. 또 조금 빨라집니다. 조금 점점 아주 빨라집니다.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도중에 빨라지시면 합주의 어떤 그런 흐름이 깨지겠죠. 자, 덩 딱딱 쿵딱 쿵덩 세 번째 것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덩. 다시 한 번만요. 시작. 덩.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덩을 안 치셨어요. 다시 한번 시작. 덩. 그렇죠. 다시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시작. 한 번만 치시면 되죠. 시작.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덩따뿡따뿡부터 여기까지만 연결해서 한번 쳐볼게요. 처음에 여섯 장단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씩 한 번씩만 하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중간에 장단 잘 못 외우실 수 있는 거 다 아니니까 그냥 입소리 불러드릴 테니까 자꾸 그걸 내 걸로 만드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준비! 일본어 시작! 뒤에 덩은 안 치시면 돼요. 네. 어, 앞에는 첫 번째 들어가는 데만 치시면 돼요. 잘 치셨습니다. 선생님은 연주회 때, 아니 발표회 때 컨닝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도 빨리 하셨어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연습을 통해서 숙달을 하시는 과정을 이제 하셔야 이제 장단이 딱 올곧게 됐게 됩니다. 지금 자세도 불편하시고, 예, 이게 하시는 것도 불편하셔서, 뭐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쳐도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괜찮습니다. 예, 처음 치시는데 이 정도 치시면, 예, 뭐 할아버지 소리 들으실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나갈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시니까 아주, 예, 좋습니다. 하여튼간, 예, 잘 하셨고요. 자, 좀 몸을 좀 풀을게요. 예, 그냥 편안하게 양반다리 하고, 예, 이 정도 돌리세요. 예, 처음 하신 분들은 아마 어깨와 이제 팔이 막 들어가셔가지고 뭔가 왜 이렇게 저리냐 아프냐 그러실 텐데, 예, 자꾸 팔을 좀 푸세요. 팔을 푸시기 바랍니다. 예, 몸을 잘 푸셔야 됩니다. 이게 장구를 하게 되면 몸을 자꾸 이게 조여놓거든요. 이게 조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다시 원상태로 예, 풀어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팔로 반대쪽 주먹 주시고, 예, 팔을 골고루 두드리세요.
네, 손도 바꾸시고 팔도 바꾸시고 해서 안마를 한다는 기분으로 네, 이렇게 하시면 어떤 형, 네, 어떤 형태로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깍지를 끼시고 네, 손목을 이렇게 같이 편안하게 돌리세요. 편안하게 돌리세요.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 반대로. 반대로 그냥 손목을 좀 털어주시고 이렇게 돌려주시고 또 털고 돌리고 또 터시고 또 다시 한번 팔고 네. 이렇게 다시 뒤에서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근락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랑 맨 마지막에 빠르기가 달라진 걸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좀 느리게 해서 점점 빨리 가시면 됩니다. 발표할 때는 또 네 번을 기준으로 할게요. 네 번, 다 네 번씩 하시는 게 아셨죠? 기구락도 네 번, 아까 네 번에 있는데 네 번만. 아, 기구락 네 번. 연주할 때는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연습. 선생님 그냥 짜갖고 그걸 한번 다 쳐. 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야지 될 거예요. 네, 할 겁니다. 자, 뻥따쿵따쿵 준비 시작.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휘몰이 아까 했던 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하고 인사부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까 했던 거 안 잊어버리셨겠죠? 한 잔 더 듣고 세 잔 더 세트 하시고 막 난타하고 네. 나중에 소리 막는 것까지 준비해 보겠습니다.
통일당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대한민국 두 번을 합니다. 대한민국 덩덩덩덩덩. 대신에 이게 모션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쪽으로 궁편 쪽으로 활을 쏘시고 대한민국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대한민국 해보겠습니다. 준비 대한민국 크게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인사군 간단합니다. 덩덩 으 덩덩 아 더더덩덩덩 늦었어요 선생님. 다시요. 해보겠습니다. 뭐 합니다. 더더덩 더더덩덩덩 다섯 번 치시면 됩니다. 자 입소리만 더더덩덩덩 시작 더더덩덩덩 다시 한번 시작 더더덩덩덩 다시 시작 더더덩덩덩 점점점점 조금 늘어지죠? 네. 시작! 더더덩덩덩 딱! 그렇죠. 약간 눌리셔야 돼요. 막지. 아니 막 그렇지. 조금 더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치면서 덩덩 으! 처음에 기합 소리 내시고 두 번째 덩덩 하! 뭔가 이렇게 탐스러운 꽃이 피어났다! 하! 놀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더덩덩덩 얍! 그렇죠. 왜? 아니 여세에서 여쳐야 돼. 맨 마지막 그렇죠. 네. 그 소리 네. 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인사 오 시작!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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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보겠습니다. 준비 이상은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작!